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3년 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은평에 있는 한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대출이 끊기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나 임차인입니다. 결혼 3년 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은평에 있는 한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대출이 끊기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나 걱정하기도 하고요. 나가라 그러면 어디서 이만한 집을 구해야 하나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임차인인 저는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을 심사할 때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시작은 간단합니다. 집값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상정된 이 부동산 세법들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답안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불평등은 토지기본소득과 결합된 토지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초과 기대수익을 낮추고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줌으로써 해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한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표결할 이 부동산 대책이 집값 잡는 정치의 시작이 될 것이고 또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세금 때문에 죽겠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상위 1%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입니까? 아니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소유한 뒤에 전세에 10억짜리 집에 자신은 들어가 사는 투기하는 사람들입니까?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정한 최저 주거 기준이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14제곱미터 4평입니다. 이 최저 기준의 삶, 쪽방, 고시원, 옥탑방과 같은 4평짜리 방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장실과 부엌, 그리고 침실이 분리되지 않는 방, 팔을 뻗으면 양팔이 벽에 닿는 방에서 1층엔 책상, 2층엔 침대인 벙커 책상 하나 들어가면 꽉 차는 고시원, 여름 겨울에는 너무 춥고 더워서 방에서는 잠만 자고 낮에는 밖에 나와서 생활해야 하는 옥탑방, 습하고 환기가 되지 않아서 독한 락스로 벽지에 핀 곰팡이를 1년에 한두 번씩 닦아내야 하는 반지하방, 강남 3구의 국민들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모든 국민들의 삶이 걱정되신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는커녕 4평짜리 최저 기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대표자가 되어주십시오. 23억의 불로소득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수십 년 월급을 모아야만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서민들의 대표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당 의원님께도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문제에 분노하는 국민들을 보며 이런다고 집값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정도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부동산 대책들은 집값을 잡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임대차법으로 어느 시점에 임대료가 껑충 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전월세 전환율 대책, 그리고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더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기대 수익을 낮추면서도 조세 저항을 피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직접적인 재분배 정책인 토지 기본소득과 결합된 토지 보유세 도입이 필요합니다.
21대 국회는 최저기준 4평짜리 방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수익성 좋은 상품이 되어버린 집을 국민들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토지의 공공성을 되살리고 집값을 낮추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세법,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킬 오늘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집값 잡는 정치가 시작된 국회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내 집 마련 꿈도 못 꾸는 신혼부부 청년으로서 전세 보증금 목돈 마련할 돈이 없어서 천에 50, 평당으로 치면 아파트보다 비싼 월세에 살던 청년으로서 오늘 부동산 세법, 임대차 3법의 통과를 시작으로 집값 낮추는 국회를 만들자고 말씀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용혜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